2020년 3월 11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몸과 마음, 영혼을 치유하는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은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은 저의 고민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썸탐 컨텐츠를 하는 게 뭘 되게 잘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 삶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시간에 이걸 시작하게 됐고 지금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게 안 될 때는 아예 아무것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요즘에 좀 그렇더라고요. 바쁘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것도 나름 남들에게 보여주는 작품이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솔직하게 작품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라도 떠올라야지 원고도 쓰고 녹음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속이 중요하니까 뭐가 됐든 강행을 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지 않고 물러서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첫 번째 방법을 주로 선택했고요. 요즘에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제대로 못할까 하는 죄책감이 몰려오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세상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안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하시나요? 그리고 저와 같은 컨텐츠 제작자들을 어떻게 격려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의 썸탐은 그 질문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 저를 향한 격려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취하신 말씀인 줄 믿어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치유의 시간, 서밋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